서울시가 도심안에 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용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로 위에도 주거단지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급을 차질 없이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북부간선도로. 성북구와 중랑구로 있는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자동차가 달리는 간선도로 위로 주거단지가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도로 위에 인공지반을 설치하고 주택 1,000가구를 짓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2022년까지 도심 안에 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9일 정부와 함께 내놓은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따른 후속 발표입니다. 총 8만 호의 주택 공급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힘겹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급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땅을 활용해 2만 5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강남구의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주차장과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에 3천 가구를 짓습니다. 버스 차고지나 이전을 앞둔 경찰서 땅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택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규제를 풀어 도심 안에 더 많은 주거 공간을 확보합니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의 주거 용적률을 100에서 200% 추가로 늘려 증가분의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활용합니다. 내년 3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높여 3만 5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 등을 통해 1만 6천 가구를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 정책 신념도 밝혔습니다. 부동산에서 발생한 투기 이익을 없애고 중앙정부가 가진 주택정책 주도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등 토지 공개념을 강화해야 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